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짠, 지금 이렇게 돌돌 마른 볼파이톤 있죠. 볼파이톤 몸에 기생충이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자세히 보세요. 자, 이 부분도 기생충이고요, 다른 부분도 몇 마리가 있는데, 이 기생충들을 오늘 제거한 방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제가 제거한 다음에 그 기생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 친구가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기생충이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제가 뱀 종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몰라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제가 지금 당장 우리 기생충을 제거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미안해라. 핀셋을 준비해야 됩니다. 핀셋. 핀셋으로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살짝살짝 이렇게 건드려 봐야 돼요. 살짝살짝 들쳐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생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돌려볼게요. 아까 보였었는데 어디 갔지? 찾아야 돼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거는 기생충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지금 핀셋으로 가리키는 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기생충인데 어떻게 보면 비닐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빼볼게요. 자, 이걸 잡고요, 뜯어내야 됩니다. 으악! 와, 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이게 바로 기생충이에요. 지금 다리가 있고요, 머리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침으로 이 볼파이톤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나쁜 자식이죠. 한번 모아볼게요.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모아볼게요. 얘네들이 해외에서 올 때 붙어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볼파이톤.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야, 힘 좀 풀어봐. 자, 바로 코 옆에 여기 부분에 하나 더 있죠. 자, 떼볼게요. 이거를 핀셋으로 잡고 살짝 돌려서 떼면 됩니다. 아, 자, 여기 또 있어요. 자, 또 있을 거예요. 아까 한 마리는 제가 촬영하기 전에 떼긴 했는데 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사실 물에 넣어도 괜찮긴 한데, 물에 넣은다고 애들이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비 온다고 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얘네들은 강제적으로 떼야 되는데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육지거북이나 다른 파충류 등등을 구매를 하실 때 온몸을 수색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존재가 있는지 아예 몰랐어요. 자, 저도 요즘에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이는 안 나오네요. 얘가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자, 우선은 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볼파이톤도 많이 분양하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지금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가. 이 친구는, 와,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많이 붙어있는 이 찐득이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꼭 관리를 하셔서 떼시면 좋겠네요. 자,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검역이 되면서 소독이 안 되거나 이렇게 치료가 안 돼서 오는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기생충을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찾아볼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